자, 안녕하세요, 미아 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아주 또 이렇게 꽃으로 아. 또 출장을 하셔서 오늘은 미아 쌤이 맨날 칭찬해 주셔가지고 미아 쌤이 저가 강사가 아니라 미아 쌤이 강사하신 것 같아요. 네, 아우 이미지가 저보다 훨씬 더 돋보이셔가지고. 아, 저는 또 이런 걸 되게 또 좋아하니까 앞으로 이게 이쁘게 입고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미아 쌤이 많이 달라졌던 얘기 많이 들어요. 쑥스러워요, 네. 선생님. 그만해. 쑥스러워요, 선생님. 미아 쌤이 아직 이렇게 응. 조금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근데 이 라틴 춤은 조금 뭐랄까 대중들 앞에 있었을 때 또 자기도 칭찬이 좀 돼가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에이, 서로 이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속으로만 숨지 마시고 드러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노력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먼저 시간에 베이식을 좀 하셨잖아요. 네네. 아우 반응도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관심들 많이 네네네. 이제 고맙다 어떤 분들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면서 네네. 오늘은 이제 4way락 이제 저는 사실 순번보다는 우리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조금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그 순서가 저희가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문자로 갈겠지만 일단 그 1번부터 저희가 9번 윗까지라고 하는 이 스텝에 이름을 먼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휘격, 네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네임을 조금 알아놓으시면 만약에 이제 자이브 같은 거는 순서대로 남성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어떤 스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인지하는 그 센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스텝의 네임을 조금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굳이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남성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캐치 능력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에 꼭 이제 하시고 자, 이제 기술적인 오늘, 면에서 일단 자이브에서 베이식적인 거가 벌써 1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4-way rock이라고 그래요. 4-way rock. 네, 그래서 이 4-way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으셨을 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클로즈 포지션. 근데 살짝 8분의 1턴을 한 요 PP 상태에서 발을 뒤로 뻗어 나간 상태. 자, 요게. 그렇죠. 요런 자세. 그래서 PP에서 발이 뒤로 나간 상태로 우리가 4-way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4-way PP는 포지션? 프로메나드 포지션이고 네, 이 PP에서 프로메나드 포지션? 발이 뒤로 이렇게 뻗어 있는 상태. 요걸 우리가 4-way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jive는 4-way 포지션에서 락 동작, 힙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서 흔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4-way 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잡으셨을 때 여성은 오른발 쪽에 체중을 완전히 사이드로 이렇게 두시고 남성은 오른쪽으로 체중을 사이드로 완전히 두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발부터 나가시는 분 너무 많아. 발이 아니라 체중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앞으로 기대는 거죠. 자, 앞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면 남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을 살짝 열어줄 때 여자가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체중이 없는 발이 먼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체중이 있는 발에서부터 눌러져서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을 항상 옆에다가 먼저 눌러서 두시고 자, 체중 둔 이 발에서 눌러지면 힙이 좀 나오나요? 그렇죠. 힙이 옆으로 가죠. 이건 옆으로. 사이드니까. 사이드로 이렇게 두시면서 가면 몸이 어떻게 되면 약간 앞쪽으로 오게 되죠. 힙을 눌러지면 그래서 힙이 옆으로 눌러지면서 바디는 포워드.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이 있는 발에서 없는 발 쪽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그렇죠. 그러면 체중이 갔다가 다시 오른발 쪽에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먼저 시간에 한 거. 근데 이제 미아쌤이 잘 보시면 뒤에 힐을 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 터칭. 터칭만. 시작. 앤 앞에다 두고 퀵 다시 사이드.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은 미아쌤은 지금 왼쪽, 나는 오른쪽이지. 자, 요렇게 한쪽을 서로가 마주 보게 하고 여기서 기대셔야 돼. 왜냐면 우리 둘이 이쪽이 반이 축이에요. 이 축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은 앞에다 두고 없는 쪽으로 열어주는 거죠. 없는 쪽 열어주고 얘는 서로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가
절대 안 펴지는 거예요. 자기 거를 지켜주는 거죠. 자기 아~ 스페이스를.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멀어져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는 한쪽에 밸런스 있는 이쪽에 방향을 서로가 지켜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럼 여자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왼쪽을 지켜주시고 남자는 오른쪽을 지켜주면서 여자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P는 열어주는 동작이잖아요. 예, 공간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한쪽, 반쪽에 있는 이 축은 서로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없는 발로 가시지 말고 아. 또는 더 뒤로 가지 마시고 아. 이게 다 잘못된 동작. 네, 네, 네. 그러니까 체중은 주시면서 서로가 체중 주고 축은 이용을 예.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축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은 지켜주시라고. 네, 지키면서. 지키면서, 터칭하고, 크윅.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때 잘 보세요. 미아쌤이 지금 이 발을 자꾸 걸어 놓으시거든?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다리가 볼 프레스 갔다 이 발이 자꾸 들렸어요. 살짝. 그죠? 이 다리가 지금 체중이 가니까. 이 다리가 지금 체중이 살짝 갔잖아요. 이쪽으로 갔어요. 예. 이 다리가 누르진 않아도 살짝 체중은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예. 이 다리가 살짝 들렸다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다리가 살짝 아, 들렸다가 힐이 들렸다가 다시 와. 힐이 돼요. 그래서 이 다리가 볼 프레스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다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볼 프레스 할 때 이 다리가 뜨고 예. 다시 이발이 볼플레할 때 이발이 뜨고 아, 그래서 양발이 지금 이거 저기 중심 잡은 발이 볼플렛을 두 번 한다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발에 아, 체중이 이렇게 있으시면 가만히 있는 이 다리가 예. 왼쪽 다리에서 체중을 보내면서 오른쪽 다리를 열어 주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볼플렛 하면 이 다리가 살짝 떠요. 예, 떴어요, 이발이. 예. 왜냐면 이 다리가 그만큼 갔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럼 떴어. 다시 뒷발에서 앞발을 다시 보내 주면서 아, N이죠. 아, 그것도 볼플렛. 예. 그러니까 예. 이 발을 뭐 지키려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라는 거지. 아. 아, 그래서 아, 보시면 크윅 퀵 또 볼플레 그렇죠. 오케이. 네. 아. 그래서 뒷발은 들어오시면 그대로 놔두셔야 돼. 자 보세요. 이 다리에서 N 체중 드시고 앞발에서 뒷발 보내고 원앤 그대로 투 또 볼플레 N에 그대로 계시라는 거야. 그대로 이 다리가 들어오시지 아, 끌고 오지 마. 네. 아. 이 다리에서 체중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다리가 먼저 오시지 말아야 돼. 왜냐면 이 다리가 먼저 와버리면 네. 이 다리에서 지탱을 못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아. 있는 다리에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시작. And, one and, 터칭하고. 자, 체중이 있는 다리에서 그냥 두세요. 두고. Three and. 끝. 네. 끝.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사이드로 옮겨지면 이제 설사로 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지금 살포시 앞으로 보내지면서 이 다리가 진행이 돼요. 여기 지키고 있다가. 그렇죠. 체중 있는 다리에서 앞으로 보내면서 바운스를 이제 얻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샷세를 하면은 락 동작에서 보세요. 앤 크윅 자 그런 다음에 네. 이 다리를 먼저 가지 마시고 체중이 있는 다리를 아~ 옆으로 보내면서 다시 앞쪽으로 바운스를 얻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고 나면 뒷발에서 다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체중이 있는 발에서 아, 스타트를 해서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면 이 다리에서 뜨게 되죠,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뒷발은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힘이 옆으로 완전히 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스윙 액션과 바운스를 같이 얻어내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는 안 내도 이 다리도 굉장히 지금 푸덕을 하고 있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겉, 보기에는 이 다리는 뭐 그냥 아무 예, 이, 움직이는 다리만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움직이지는 않았어도 그렇죠. 얘도 푸덕을 계속 했었죠. 왜냐면 예. 중심 이동이니까. 예, 체중 이동을 예, 예, 계속 왔다 예, 예. 이발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했어요. 움직이진 않았어도. 네네. 예, 그 말이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바운스, 샷세는 바운스와 스윙 액션이 같이 동반이 예, 된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락을 예. 우리가 뒷발, 이렇게 오픈했다가 다시 크로스가 앞발,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운스가 예. 다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다운, 거예요. 다운. 예. 그리고 힙은 왼쪽에서부터 예, 오른쪽으로 예. 스윙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동시에 이 부분이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퀵, 퀵. 다시 한 번 더 퀵, 퀵. 이렇게 해서 네, 스타트가 네. 마무리가 다 되는 네, 거죠. 네, 예, 네, 예, 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시작. 앤, 퀵. 자, 이 발을 지금 미었으면 빨리 좀 디들라고 해서 그래. 자, 볼이니까 무릎을 구부리세요. 자, 무릎을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고 천천히 펴야 구부렸다가 되는데. 천천히 펴고 네. 그다음 앞으로 무릎을 주셔야 돼. 그렇게 앞으로 주셔야
이렇게 바운스를 얻을 수 있어요. 다운을.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네. 락을 하고 3 and down.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시 quick, quick.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quick, quick. 다운, 업, 다운. down, up, down. 아, 그렇죠. 죄송해요, 바라수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쁘게 안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때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지 무조건 춤을 추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놓쳐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밸런스를 체중에 있는 발에서 잡으셔서 포워드 밸런스를 주신 다음에 그 포워드 밸런스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8분의 1 턴씩 45도죠. 밸런스, 다시 네. 45도를 다시 또, 데리고 와서 플로스를 만들어. 클로스. 자, 그런 다음에 힙이 이번엔 사이드로 갔잖아요. 네. 사이드로 된 힙을 옆으로 보내요. 퀵, 아, 퀵, 퀵, 아, 퀵. 그렇죠. 그래서 힙도 스윙을 얻어내고 바운스도 얻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락이면 락. 사이드 샷세면 사이드 샷세. 요것이 1번 4어웨이 락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요 피겨가 여러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춤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동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동작을 처음에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네, 제대로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포워드 체중이라는 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포워드 체중까지는 안 하거든요. 발은 조금 지킨 뭐. 그것이 이제 가장 잘. 근데 포워드 체중에 네. 문을 열어주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네. 이 포워드 밸런스를 주지 않으시면 자이브는 정말 가볍게 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앞에서 내 체중을 제압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돌고 나도 앞에. 가도 앞에 또 옆으로 가도 앞에.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앞에다가 이렇게 제압을 해주면서 춤을 추면은 이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줘야 돼요. 근데 뻘떡 서버리면 다리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남성이 리드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룸바처럼 뻗어 있으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런닝 댄스이기 때문에 살짝 뛰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뛸 때는 어떻게 뛰어요? 항상 바람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안고 뛰잖아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래야 우리가 저항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뛰면 우리는 그렇죠. 바로 뒤집어져서 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스피드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안고 저항을 절 받고 우리가 스피드를 내려면 항상 밸런스는 앞쪽에 바디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느끼면서 한다는 게.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도운 게 많잖아요. 도는 스텝들이. 돌고 나서 끝에도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남성한테 내 몸을 맡겨주셔야 돼. 그래야 앞에서 밸런스. 보내주는 게 되죠. 근데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서버리면 그다음부터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또 남성이 여성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그널을 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앞에서 돌고 나서 앞에서 딱 받쳐주고 있으면 그다음에 남성분들이 뭘 하라고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여성분들은 무조건 자입을 주실 때는 내 몸이 앞쪽으로 어느 쪽에 더 많이 가냐면 남자분은 어느 정도 남자분도 포워드 체중이죠. 포워드 체중이죠. 근데 여성분은 특히 여성분은 더 리드를 많이 받고 왜냐면 도는 게 많아서 여성분들은 자유가 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앞에다 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굉장히 편한 자세가 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실 거예요. 돌고 나면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어느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쪽에 더 앞을 두느냐라고 생각하실 때는 오른쪽에 더 여성이 더 앞으로 많이 가져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그렇죠. 스타트가 항상 여성은 앞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성은 후진 동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은 앞쪽에 남성한테 받쳐지는 이 동작이 더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쪽을 많이 주세요. 자, 그다음.